아, 기타 쳐봐야겠다. C 코드를 잡아야겠다.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강좌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이렇게 기타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크로매틱이라 그래요. 크로매틱이라는데 대부분 일렉 기타로 많이 연습들을 하시는데 통기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소리가 잘 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로매틱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딱 펴져보시고 우리 이제 손가락 이 4개를 이용하죠. 그래서 6번 줄부터 프렛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4번 프렛 쳤죠. 그리고 아래 줄로 내려가요. 5번 줄, 1번 프렛, 5번, 2번 프렛, 5번, 3번 프렛, 5번, 4번 프렛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손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꼭 굴 상관 없습니다. 손가락 번호만 지켜주시면은 손 모양이 이렇게 되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하나 누르는데 소리를 정확하게 잘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피크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뜯으세요. 피크 버려. 이렇게 이렇게 상관없어요. 소리만 잘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내려갔죠. 여기서 한 칸 옮겨. 그래서 이번에 올라옵니다. 순서는 똘리 똑같아요. 2, 3, 4, 5, 2, 3, 4, 5, 2, 3, 4, 5.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내려갔다가 프렛 이동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이걸 한 바퀴로 해가지고 하루에 10바퀴만 하셔도, 아 10바퀴 뭐야, 5바퀴만 하셔도 코드 소리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크로매틱 3일 정도 하면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코드 잡는 소리도 잘 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강좌 영상 준비해봤고 다음 강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